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죠. 힘든 수험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나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계획표를 짜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실제로 구직자 대부분은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학능력시험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대입도 그리고 취업도 술술 풀리겠죠. 수험생들과 구직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취업 ABC에서는 겨울방학을 앞둔 인턴십 채용이 활발한 가운데 인턴십에 대한 구직자들의 생각,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11월 18일 목요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 포털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기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요. 외국계 기업이 77.2%로 가장 높았고 반면 공기업은 51.4%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정보 검색이나 실시간 메일 확인 등의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는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에 비해 더 빠듯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 직장인이 미혼보다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자도 72.7% 정도였고 작년에 비해 연봉이 상승한 직장인은 절반에 못 미치는 44.1%에 그쳤습니다. 각종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월급 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수입에 맞는 꼼꼼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성공 직업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CS 솔루션 교육팀 김정래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취업난 때문에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해외 취업만의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네, 해외 취업이 가진 장점은 우선 세계를 무대로 이름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기업 문화와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회식, 인간관계 등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해 많이 관심을 쓰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이곳에서는 자기 일만 철저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해외 취업을 단순히 어려운 현실로 부터 도피차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장밋빛 현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또한 금물입니다. 네. 해외 취업은요, 국내 취업 못지않은 훨씬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외 취업 전략 첫 번째 점검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와서 잠시 회사를 다니시다가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국해외봉사단으로 해외 파견되어 2년 동안 일한 뒤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UN본부에서 근무하시는 홍 씨의 경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 인터넷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셨지만 재학 중에 인터넷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해외 인턴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 인턴의 기회,